이곳은 2월에 방문했던 펜실베니아 아미시 마을에 있는 키친 캔들 빌리지예요. 별로 안 추워 보이네요. 2월 초다 보니 여전히 추운 날씨였어요. 저희가 들어간 이 샵은요, 수제 초콜릿 사탕 샵이었어요. 이렇게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요, 수제 초콜릿을 시식도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들어간 샵은요, 다양한 치즈와 다양한 육포와 살라미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대부분 음식을 시식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소스요? 와사비. 미니 소스요. 이건 뭐야? 핫소스, 이것도 핫소스거든? 근데 이거 빨간색 이것보다 더 핫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엑스트라 핫소스. 이게 엑스트라 핫이라고? 어. 이렇게 하얀데? 응. 신기하다. 그치? 손 벌려줘. 맛있다. 나중에 안 돼, 그랬지? 안 돼. 내 돈으로 살게. 안 돼. 제발. 엄마 다음에 그건 사줄게. 여기서 말고. 이건 뭐야? 편지야? 다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사줄 수가 없어. 이건 뭐야? 이 상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핫소스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지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아이들이 살라미랑 육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가게에서는 종류별로 다 시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모양이 다른 거지. 이름은 이 소스통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전 이런 귀여운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제품들 보면 너무 좋아해요. 이런 미니어처 제품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키친 키틀 빌리지는요, 약 40개의 상점과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상점들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반나절이 가는데요. 특히 아미시 가정에서 직접 만든 잼, 양념, 소스 등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아미시 사람들이 만든 수제 제품들도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약간 매콤한 게 더 맛있긴 하네. 너무나 많은 잼, 소스, 피클에 놀랬고요. 하나하나 시식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너무 맛있어. 너 한 개 사면 안 돼? 집에 근데 딸기잼이 있어. 시그시야? 나도 트라이 해볼 거야. 엄마 먹어보고. 어때? 맛이 없어? 매워? 아니야. 매운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 바베큐 소스 맛이 너무 강해. 언제 거야? Perfect. 이거 그때 그 뷔페에서 아빠가 만들었어. 사진 찍어줘. 찍고 있어. 봤어,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으면은 퐁퐁퐁퐁퐁퐁 감 팝콘이 돼. 이곳은 올리브유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다양한 올리브유를 보실 수가 있고 시식도 가능했어요. 올리브가 그냥 올리브유가 아니고요. 바질향 나는 올리브, 커피향 나는 올리브, 참깨향이 나는 올리브, 라임향이 나는 올리브 등 정말 다양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빌리지 퀼트라는 곳인데요. 다양한 핸드메이드 퀼트 제품을 보실 수도 있고 퀼트를 체험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This is the batting and this is your backing. So we're going to take a needle and thread and go down through all those layers and come back up. So you're going to go down. What I call the stabbing motion. You're going to go straight down through all three layers. You're going to pull the needle through. And then you poke around underneath trying to find where you want it to come up. And we're just going to try and follow that line. So I'm going to pull this back up. So 다미루미는 이곳에서 퀼트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요. 이날을 계기로 특히 루미는 소잉, 바느질에 푹 빠졌어요.